이 어려운 다니엘서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 좀 제가 쉽게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쉽게 가르쳐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 묵시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또 에스겔서와 함께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이단들의 문서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장들이 또 다니엘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얘기하는데 이단들의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이제 19편의 설교로 잘 녹화가 돼 있으니까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이렇게 강해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 가셔서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조금 더 그 지식이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2장 5절 13절의 말씀은 10장부터 시작된 이 다니엘의 환상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7장부터 보면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앞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정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체험을 하죠.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쭉 공부해왔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저 큰 환란과 핍박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공부했고 지난주까지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부분까지도 다니엘은 다 봤어요. 환상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 봤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 부러우세요? 예? 부러우세요? 예,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다니엘보다 더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다니엘이 살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꿈과 환상으로 본 게 다예요. 그리고 잘 몰라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설명해 주셨는데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우리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도 주셔서 다니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더 상세하게 물론 이제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종말론적인 강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유 다니엘 부럽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부럽습니까? 네, 아니에요. 다니엘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많이 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또 그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다 강해하게 하고 풀어서 설명하게 함으로 다 듣게 하시고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다 컴퓨터에 저장이 돼서 얼마든지 집에 가서 되새김질 할 수 있죠. 누가 되새김질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다니 교회,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설교를 듣고 그들은 뭐 컴퓨터가 없었지만 그거를 다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진짜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를 또 되새김질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듣고 일로 흘리면 안 됩니다. 말씀 자꾸 생각하고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최소한 한 10번은 들어야지 10번은 들어야지 아이 목사님 저 설교 또 하시네 그러면서 이 설교가 생각이 나고 기억이 돼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전적인 삶의 현상에서 그게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제가 설교한 거 뭐 이렇게 몇 년 지나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이런 설교했나?
설교문을 다 읽어보면 근데 설교 엄청 열심히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설교를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그런 설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못했나? 반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들도 다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셔서 받고 또 가브리엘에게 물어봐서 어느 정도 그 해석을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또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까지 다 이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다 봤어요. 자, 다니엘 이것을 꿈과 환상으로 다 본 다음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뭐가 궁금했을까요? 환상으로 다 봤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이 마지막 구원, 이 부활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날이 도대체 언제냐 이게 언제? 다니엘은 우리보다 몇 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대략 한 25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대략 한 2500년 몇 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그때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뭐 저부터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게 8절에 보면은 내 주여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이게 언제 완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완성되겠습니까? 그렇게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다니엘서가 맞춰져요. 이 다니엘서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궁금하죠. 도대체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 새롭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날, 그날이 도대체 언제인가?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관심 있으시죠? 세상에 너무 저 빠져가지고 사느냐고 관심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사실 우리의 이게 소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사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복음에 이걸 잊어먹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에게 기다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은 이제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이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간절히 여러분 저 월급날을 어떻게 해요? 월급 일하는 분들이 월급날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냥 기다리나요?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지. 또 이번 월급날에는 보너스 500% 줄게. 그러면 더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간절히 이 기다린다는 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면 이 기다리라래. 하나님께서. 자, 그럼 한번 말씀을 좀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만 물어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보다 앞서서 천사가 물어봐요. 두 번 물어봅니다. 천사도 한번 물어보고 다니엘도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한번 이 하나님 여기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6절도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들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8절에 물어보기 전에 천사가 먼저 물어봤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본즉, 그러니까 하나님 환상 중에 이제 마지막 또 하나를 보여줬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10장인가요?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 티그리스 강이라고 쳐봅시다. 뭐 어떤 강이나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티그리스 강가에 이렇게 다니엘이 있는데 강 이쪽에도 한 사람이 있고 이쪽에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그러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저 위쪽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그 당시로 한번 떠올려보세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처럼. 다니엘하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을 본 것을 글로 쓴 거고 우리는 다니엘의 글을 읽고 그 환상을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강가가 있습니다. 저 한강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한강 이쪽에 한 사람 있고 저 강 건너편에 한 사람 있어요.
여기 같이 넓은 강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 위쪽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한 천사에, 두 사람 천사인데,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게 이제 6절이죠, 6절. 6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천사가 먼저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 그날이 언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날이 언제인지를 가브리엘과 같은 이 위대한 천사장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마 저는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가브리엘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한 천사가 물어보는데, 그 지위가 높은 천사도 그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위에 세마포 옷을 입은 분에게 물어봐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누구냐? 뭐 정확히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도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일 거예요. 아마 성자 예수님. 자, 이 끝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이제 성전의 붕괴를 통해서 종말의 얘기를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그거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우리도.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도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언젠가에 대한 것보다는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날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게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3장이라든가 누가복음 21장에 상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자, 도대체 언제? 이 천사도 몰라. 에? 천사장도 모르는데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 안 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이단. 에?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대답을 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뭐 그날 또 성도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 그 하나님 나라가 다 그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다 같은 말이죠. 예, 같은 말이에요. 자,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예? Nobody knows except God, the Father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예수님 모르시나요?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다 질문을 했고. 그러나 이제 그 신학적인 이제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식을 스스로 제한하심으로 그 종말의 날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뭐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는 목표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 마지막 종말의 날은 감추어진 날이에요. 종말이 있고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셨지만 그날이 언제인가 몇 날 몇 월 며칠에 있을 것인가는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 계시하지 않은 부분은 알지 못해요. 그날은 영원히 감추어진 날이에요. 영원히 감추어진 날. 천사들에게도 감추어진 날이고 오직 그날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날이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여튼 100년이 지날 때마다 예수님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재림한다는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장님 사건 너무나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기자들이 카메라 갖고 가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찍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날. 이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정작 그 이장님이라는 그자는 그 목사, 엉터리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재림하신다 그래놓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미국에다 재산을 엄청나게 빼돌리고 거기다 저축을 해놨어.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데 거기다 재산을 왜 갖다 줘? 예? 자, 이단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그날을 안다고 말하고 성경에 나온 숫자들을 막 희한하게 지멋대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날을 계산해내요. 그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런 걸 좋아해. 어떻게 좀 합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렇게 근거가 있는 설명보다는 그런 거 막 들으려면 골아파요. 그냥 졸아. 그냥 엉망진창으로 신기하게 막 숫자를 지멋대로 풀어가지고 막 설명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막. 예? 인간이 어리석어요. 정말 어리석구나. 인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는데 안산홍. 야, 저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다 젊은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막 와서 화요일 날도 모이고 목요일 날도 모이고 요새는 안 모이지만은 정말 열심히 모이더라고요. 교회보다 더 열심히 모여요. 어떤 면에서 교인들보다. 그것도 되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자, 마지막 날짜,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구원의 날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이단이다. 뭐 그 다음 거는 설명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다 이단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지. 도적같이 온. 도둑놈이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 갑자기 온다는 말이죠. 갑자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잘 알아야 돼요. 이단들이 찾아오면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보내고 만약에 얘기하게 되면 성경을 여러분 탁탁탁 찾아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바울도 얘기하잖아. 자기도 몰라요. 사도 바울 선생도. 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어. 여기 지금 천사장도 모르고 있는데, 예?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지식을 제한하고 계신데, 누가 알아요, 그거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니까, 아무도 이 말은,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장님 사건에서 보듯이 예수님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에 오시니까 그걸 모이셔 그래가지고 산속에 큰 기도원을 지어놓고 거기 잔뜩 모여서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맨날 며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다 똑같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이 돼서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오신다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 우리가 따로 가서 어디 가서 막 몇 달 동안 기다리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서 밥을 하고 그럴 때 오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엉뚱하게도 이 엉터리 종말론 가르치는 가짜 종말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 휴거론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휴거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진짜 무슨 휴거돼가지고 7년 동안 땅에서는 환란 일어나고 휴거된 사람 7년 동안 하늘에서 어린 양 잔치를 열고 이런 말을 하면 다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잘못된 종말론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얽매여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그 이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어느 무슨 선교단체에 보니까 다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에 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이게 자, 이 말씀은 일상적인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 밭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데려갔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예?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 또 두 사람이 막 맷돌을 갈고 있어요. 동네 아줌마들 집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밭에서 일했다는 건 이제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막 그런 일이고 맷돌을 갈고 있었다는 가사일이에요. 가사일을 막 또 이제 주부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의 말씀은 휴거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맷돌을 갈고 있고 밭을 일구고 있고 이와 같이 모두가 자기의 삶을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그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오신다는 갑자기.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오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 하잖아. 깨어있으라. 상징적인 말이죠.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깨워서 영적으로 깨워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어서 주님 만날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영육간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해야 돼. 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해야 돼. 예? 직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집에서 밥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늘 부끄럽지 않게 진짜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하면서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잘 맞이하시기에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천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아, 이거 언제 오나 하고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하더라. 언제라고는 말씀 안 하셨죠. 언제라고는. 네? 근데 이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징조. 그 기간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의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다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 오염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들어보면은 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오염되어 있어요. 왜 옛날에 이 막 붕괴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이 너무 여기 많이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이단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잘 모르니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한때, 두때, 반때.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공부할 때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성경 열어보세요. 우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이미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 반때. 그럼 얼마의 기간으로 하면은 여러분 요 한번 이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림이. 자, 한때 두때 반때인데 한때 두때 반때니까 다 더하면 3년 6개월이네요. 3년 6개월이니까 개월수로 하면은 몇 개월이에요? 42개월. 42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다이. 42달. 30일로 계산하면은 1260일이에요. 이게 다 계시록에 나와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 다니엘서 계시록에 나오는 기간이 다 같은 기간입니다. 자,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도대체 언제냐 이 기간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하기 7년 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요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7년 전이라고 해석해서 그때 7년 대환란이 있고 공중 7년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에서
진짜 이 땅에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주의자들, 이것은 잘못된 종말론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속으면 안 된다고. 자, 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과 또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시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때 모든 기간을 총망라해서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 혹은 종말의 때를 말할 때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7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리고 종말의 때라 그래요. 종말의 때. 이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아니, 성도의 권세가 살아나야 되는데 다 깨진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계속 해놓으세요.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말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7장 25절에서 읽었잖아요. 환난과 박해를 내면 예배드리는 자도 박해하고 심지어는 법을 자기가 바꾼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을 바꿔. 그래, 동성연애 해도 돼. 이혼해도 돼. 낙태해도 돼. 하나님 다 성계 안 된다 그랬는데 법을 막 바꿔요 지금. 그래서 각 나라마다 법을 다 만들었어요 이미. 동성애 허락, 이혼 허락, 낙태 허락, 우리나라가 다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가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는 누가 뽑아요? 대통령이 뽑고 정당에서 뽑고. 예? 책임 있게 투표를 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무슨 내 고향이 누구 고향 사람이고 내 뭐 학교 내 동창이고 이런 건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정말 책임있게 뽑아야 돼. 안 그러면은 법을 만들어 지대들이 다 바꾸는 자들을 거기다 앉혀놓으면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법을 다 바꾸잖아요. 그 사람 누가 뽑았어? 내가 뽑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자들을 거기 앉혀놓고 법을 막 바꾸게 만드는데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민주사회에서는 투표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민의 어떤 그런 참여를 투표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하면서 책임감 있게 꼼꼼히 다 살피고 저 사람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꼼꼼히 살펴야 돼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이. 자, 여기 성도들이 다 깨진다는 말은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아마겟돈 전쟁도 이때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 세력과 우리 하나님인 하나님 백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환난과 핍박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 번 지도를 보여줬어요. 지금도 이슬람권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비행기 타고 한 15시간만 가면은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죽습니다. 아,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차 타고 2시간만 올라가면 저 북한에 예수 믿다 붙잡히면 죽어요. 우리 민족이에요. 이 지금 가장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최고의 하나님 대적자가 우리 민족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 다 우리 북한 주민들이 아니죠.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1%밖에 안 되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 이들이 속히 멸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이 사탄의 세력이 멸해서 저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가 얻어지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 삶의 자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유가 속히 오도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예비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없잖아요 저기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그때는 정치적으로는 힘든 시기였지만은 온 삼천리 강토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 백두산 장백산맥 저 깊은 산골까지 가지고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이 삼천리 강토에 다시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뭐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진 않습니다. 요새는 좀 핍박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아, 이게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교회를 못 갈 수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아마 벌금을 물린다는 등 무슨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등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전염병과 이런 모든 걸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제 다른 이유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죽음으로 저항해야죠. 죽음으로. 그때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보면 우리가 계속 이걸 공부해 왔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이 한때와 두때 반때 이 기간에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때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뭐예요? 경고예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각성이에요. 각성. 나팔의 경고는. 나팔은 경고거든요. 악한 자들에게는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본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진짜 알곡과 축쟁이가 지금 구분되고 있어요. 정말 신앙인, 정말 내가 신앙인인지 채를 쳐보면 알잖아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가잖아요. 진짜 나를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도록 더 경고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경고하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보죠. 그런데 계시록 읽어보면은요, 희한합니다. 이 일곱 나팔 재앙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경고의 나팔을 막 불어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다양한 이제 이런 병이 일어나는데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그럼 회개할 것 같잖아요. 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악랄해져요. 계시록을 보면 더 악랄해지고 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죠. 저 컴퓨터 가서 다시 한번 다 13장 14장 보세요. 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일곱 인 재앙이나 나팔 재앙만으로는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셔. 그러나 두려운 문제예요. 두려움.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도들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이게 교회죠. 교회. 두 증인이 어떻게 돼요?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죽으면서까지. 그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서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나팔 재앙을 통하여 저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경고를 하셔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정말 이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입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면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지금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 저 예수님 때도 있었잖아요. 바울 때도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가 사람 갖다 죽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20세기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힌두교들 이슬람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적인 사상적인 이런 아마겟돈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첫째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알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벌써 지금 한 40% 이상 날아갔어요. 한국에. 믿음을 지켜야 돼. 첫째 자기 믿음을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아요. 믿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가 증인이 돼서 저 불쌍한 사람들 결국은 저 그리스도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동안 성도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핍박이 끝났을 때 이루어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모르죠. 그게 언제 이것이 지금 끝날지.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다니엘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다니엘이 놀랍게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는 요한계시록도 없었고 마태복음도 없고 마가복음도 없고 누가복음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없고 종말에 대한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때 두때 반때의 성도들이 이렇게 깨지기까지 깨진 이후에 그날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책 꼭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래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자,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성도들이 다 깨지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못 알아들었어요. 다니엘은 뭘 알고 싶어요 지금. 언제? 항상 우리 궁금증은 뭐예요? 언제? 알고 싶었는데 천사가 물어봐 주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대답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언제는 대답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하나님 알겠는데 아 이게 결국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거 언제냐고요. 또 물어봤어요 다니엘이. 아 이거 좀 얘기해 주시지. 에? 궁금해 미치겠는데.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 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러면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대답해 주신 거 안 해 주신 거예요? 이 계시가 열려야 계시록에 보면 책에 인은 어떻게 해요? 인을 열어야 그 계시의 말씀이 열려서 그 다음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봉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열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은 간소하고 봉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알 필요 없다. 이 비밀은 너희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합했는데 지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예? 자 그러니까 그런 일에는 관심 갖지 말라. 그게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날 것인가는 관심 갖지 말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그날이 반드시 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확실히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날짜와 시간에는 관심 갖지 말라는 그거는 봉합되어 있어요. 봉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그게 언제냐 맨날 그거 쫓아다니면서 2단 뭐 3단인지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만 이상한 것만 듣는 일 힘쓰지 말고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언제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뭐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마지막 때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이제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아. 우리가 이런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연단을 받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희게 흰색. 예? 세마포가 무슨 색이다? 흰색이죠. 흰색. 하얀 옷을 주님이 입고 있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깨끗함. 죄와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거죠. 에? 또는 도덕적인 깨끗함, 불의와 거짓말과 죄와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신경 써야 되냐면 그날이 언젠가가 아니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날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에 준비해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날마다 세마포 옷을 빨아서 주님 앞에 정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언젠가 맨날 그런 이단 쫓아내기지 말고 그래서 정말 종말음이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저 이단 쫓아다니고 뭐 산에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늘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평안의 시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가서 그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요. 소망하면서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에 반때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영육간에 저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살면서도 이 땅에다 코박고 살지 말고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게 마지막 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드릴 것이니라 약속을 해주세요. 이건 다니엘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다니엘은 죽었죠. 우리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었어요. 평안 쉰다는 말은 그가 이제 죽어서 그의 영혼이 낙원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살아있지만은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어제도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죽음에 대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은 장례 절차에 따라서 화장하겠지만 우리의 영혼 일시적으로 부활하기 전까지 낙원에 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쉬어. 때가 되면 어떻게 돼? 부활을 해서 네 몫을 받으리라 하는 말은 이 주님의 나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음으로써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상이 있다,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나님 또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랬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줘요. 뭐 저게 뭐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가 성전을 유린한 데부터 언제까지 기간이냐, 이게 문자적으로 계산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까는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랬는데 지금은 또 1290일이라 그러더니 또 1335일이라. 숫자가 달라.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천년주의자들이 저 1290에서 30일이 더 됐잖아요. 지금. 또 거기서 또 45일이 더 됐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를 또 막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데 막 억지로 막 해석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자기가 전천년주의자, 전천년주의자는 이단은 아니에요. 전천년설을 주장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니엘서로 쓴 책이 아마 한글로 번역돼서 좀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많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레온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이제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천년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재밌게 해석을 해. 한번 그냥 넘겨보세요. 자, 원래는 이 기간이 다 같아야 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니까 이게 왜 다를까? 당연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지?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레오노드는 이 30일은 한때 두때 반때가 다 지나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한 30일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심판하신다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여기 저 천국 이루어지기 전에 문자적으로 천년왕국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중간에 천년왕국이 있다니까. 그걸 믿는 게 천년자들이에요. 그 천년왕국을 준비하려면 또 45일 걸린다는 거예요. 아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기 멋대로 그냥 막 갖다 찍어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예? 그래서 다니엘도 아까 솔직하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다니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숫자들도 많은데 억지로 해석해서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속속 들어온다니까 사람들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속속 들어와.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다니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같은 기간을 말하는데 숫자는 달라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감뒀어요. 예? 근거도 없는 얘기고 추측에 불과한 얘기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거는 저 날짜가 왜 다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말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 중에 기다려야지. 네? 그날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기다리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환란과 핍박이 있고 예? 일곱 재앙이 있고 일곱 인의 나팔이 재앙이 있고 막 재앙이 있잖아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첫째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두 번째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우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영육간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힘쓰면서 살아라. 그날이 언제냐 몇월 며칠이냐 그러면서 저 목사님이 잘 해석한데 또 거기 쫓아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건 다 이단. 그날이 반드시 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를 믿고 이렇게 살으라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밤에 도적처럼 갑자기 오세요. 우리가 맷돌 갈고 있을 때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첫째 기도 제목은 늘 예수님 만날 준비하며 살게 하소서. 영육간에 늘 예수님 만날 준비. 예?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적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전쟁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순교할 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에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자녀로 서기 위해서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